페이스 커팅부터 하고 또 같이 먹은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아직 앞에. 네, 좋습니다. 자, 여기 앞에 한 번씩만 봐주십시오. 네. 자, 하나, 둘. 자, 준비. 네, 컷팅. 네. 새로운 시작을 같이 서주세요. 새로운 조공자리에 좋은 일만 생기기를 기원하면서 컷! 컷팅! 박수! 축하드립니다. 바로 모두 착하게 주겠습니다. 다음은 본 행사를 축하하기에 참석해 주신 네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명 문화원장님 감사합니다. 장동석 구로 예총회장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목회 오셨습니까? 나오셨습니까? 네. 아, 문화기지 구로 입주식을 축하하기에 많은 분들이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10년 동안 터크볼 문학기 프로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불과 한 두 달여 시간이 걸렸는데 제게는 20년이 걸린 것처럼 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또 종합감이 짓물르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길거리에 나는 줄 알았습니다. 구청에서 이렇다는 저기가 없었고 창고라도 달라고 이렇게 했지만 공간이 없다 그래서 정말로 길거리에 나는 줄 알았는데 이 공간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쪽 정도의 공간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상청에 의하면 오늘은 문화의 생활을 올라갑니다. 첫째로 건강, 둘째로 건강, 셋째로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여름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주하기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아담하고 오밀조밀한 예쁜 공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넓고 좁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선 여러분들 이런 공간에 이렇게 들어와 주신다는 것을 좀 이렇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넓은 장소가 나면은 그곳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옮겨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문학의 집 그루가 이까지 참 우리 조균환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뭐 지하방이라도 좋으니까 막 이렇게 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지하방 들어가서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 보려고 노력한 것인지 바로 이 우리 문학의 집, 문학의 집 그루 이렇게 정말 참 환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좀 다소 적지만은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사 다니는 많이 다녀봤죠. 오늘이 제일 행복한 이사 가는 공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큰 빌딩에서 있으면 뭐겠어요? 지금 소장님 말씀한 대로 이렇게 우리가 정이 들고 이렇게 다독하게 다북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이 더 좋지. 하여튼 우리 저 조균환 회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도 일찍 오셨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사무실들하고 3년 5년까지도 묻었던데 2개월 만에 오셨으면 소장님한테 무지하게 고맙다고 해요. 정말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문학의 집이 아주 건전하고 앞으로 큰 발전의 길을 기원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같은 경우가 정선이 답답한 일을 한 것을 놓치고 수고한 이만큼께 답답을 이상 공장에서 이전에 관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학의 집 입지를 축하하면서 축시 낭독하겠습니다. 문학의 집 으로 입주식에 붙여 우리 공간, 우리 만남의 장소 새로 옮겨온 둥지는 좁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지겠습니다. 바로 앞에서 끊어진 철길 이어가듯 구로문화 제호마다 푸른 수목원처럼 푸르게 가을 알곡처럼 알차게 엮어 많은 독자들을 만나겠습니다. 따뜻한 햇살은 도로를 빛내려는 우리의 뇌리를 비추고 계절은 우리의 사색을 돕겠다며 얼굴을 바꿀 겁니다. 오류동 유앤미 빌라 조촐하고 아담하게 자리 잡은 문학의 집으로 푸른 솔밭길 따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면 세상에서 가장 맑은 문학 정신을 쑥쑥 밀어올려 대대손손 살아남을 활자의 탑을 쌓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학교 다닐 때 윤리 상의 때문에 윤리 조선일보 신춘문예 아버님이 그분이 언론 조선일보 신춘문예 동명이인이야. 김상종이라는 당선이 됐습니다. 그분 참여에 참여하는 그분이 그분은 아니고 아니시구나. 학교 교사에 리뷰에 남용하고 있어서 우리 운동장에서 통과받은 분들한테도 그때 김영석 교수를 불러다가 많은 운동장에다 학생들을 만들고 강의를 했어요. 그때는 얼마 있어요? 그때 이제 오라고 나오라고 나왔어. 나오라고 할 때마다 한다고? 그럼 뭐 있는 거고? 이렇게 집어넣는 거? 네. 그래서 한다고 하는데 아니 다른 거 내가 몇 명 모일 수 있는데 그만 또 갖고 오세요. 이거